영남 향후회가 많이 번창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경기민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족속이잖아요. 원래 영남민들은 한가 족같이 이렇게 아시죠? 그런 가족이잖아요. 한가 족같이 아시죠? 예. 그런 가족이 노래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대답부터 봐 약해. 아셨죠? 네. 관심도 가져주세요. 자, 여기 좀 쳐다보시면서 박수 세 번 시작!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네, 자, 이어서 식전 순서로 여기 가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수 한 분만 더 모시고 노래를 듣고 나서 식전 행사 20분에, 2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전 행사로 한 분 더 모시고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수는, 네, 이 가수는 부천시 구청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네, 많은 봉사를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고 다니는 가수죠. 자, 우리 성령 가수님의 본인의 자작곡 통일로 가는 길, 네,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면서 본인이 만든 곡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영남 가문의 성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해 인사 먼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행사에 앞서서 식전 행사를 맡아주신 우리 또 코리아 예술단 여러분과 김은숙 회원님의 멋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출연진들께 큰 박수로서 감사함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바로 1부 본 행사를 진행하겠고요. 2부로 식사와 함께하는 유흥과 상호간의 어울림으로 오늘의 추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코리아 예술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항우 강민서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에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평소에 저희가 행운권 추첨할 때 보통 번호를 해서 번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번호를 불러서 미리 가시는 분들은 한 컵씩 남아있는 분들한테 넘겨드리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뭐 계속 이 번호 당첨이 될 때마다 몇 개씩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늦게까지 계셔도 한 개도 못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서 행운권에 이름 다 적어내셨죠? 안 적어내셨습니까? 행운권 지금 안 적어내셨으면 행운권에 이름 다 적어내시고 오십시오. 끝까지 남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운권 추첨을 할 때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신 분이 본인이실 경우에만 상품이 전달되도록 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끝까지 힘드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거기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럼 본 행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송년회 참석하시기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으로 참석하시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잊으시고 좋은 만남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회에 앞서 자리 정돈 좀 해주십시오.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 정돈 좀 해주시면 회장님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회기 입장에 있겠습니다. 회기는 회장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회기 준비됐습니까? 회기 입장! 박수로 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송년회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장향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의 2016년 송년회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을 내려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당황스러운 태극기 앞에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먼저 가신 향원님들의 무음을 비는 묵념님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을 백승종 회장님께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당상으로 오르십시오. 한 분 한 분 소개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으십시오. 예,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예. 아,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광역시 영남회원의 송년회 참석해서를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소개시키는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오시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엔트플러스 대표 박노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SDB 부사장님이신 정서용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인천 서구의회 최영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영남항구의 자문이신 김영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영남항구의 감사님이신 최영호 감사님 오셨습니다. 예. 충청양구의 회장님이신 이영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무총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이양설 사무총장님. 예. 반갑습니다. 강행만 사랑채 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서부의회 의원이신 최규설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재경 홍경항의 손용수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재경 홍경항의 부회장님이신 정대식님 오셨습니다. 예.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좀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님 오셨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상호 연대 회장이신 민창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상호 연대 사무처장님 이중재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혹시 빠지신 분이나 추가로 소개 올리도록 중간중간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빠지신 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우리 행사 오늘도 이렇게 좀 준비하느라고 우리 이번님들께서 많은 예의들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님들이 또 어떤 우리 향호에 어떤 분들이 또 임원으로 계시는지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호의 임원님들을 소개 역시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님들 모두 와서
이모님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밖에 계신 이모님들 예.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저희 오늘 송년회 모임이시니까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계신 이모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고모님들도 나오세요. 예, 부모님도 앞으로 함께 예,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좀 소개 좀 해드리고 좀 이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잠시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네, 전체로 들어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계신 여자분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이모님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은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이렇게 단체로 저희는 이렇게 이모님들이 이렇게 멋지고 예쁜 이모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또 영남향후회가 행사가 되었던 원래가 되었죠. 이렇게 잘 세계적으로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 1년 동안 저희 향후회를 국신장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우리 향후회 부모님 및 임원진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그래도 시간 관계상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부모님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경 부모님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순 부모님, 예. 홍모홍 부모님, 예. 정복수 부모님, 그 다음에 권기호 감사님, 예. 앞으로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공세준 우리 부회장님, 손재환나 우리 이사님, 김미아 이사님, 이미아 이사님, 부회장님, 예. 윤회숙 부회장님,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우리 박병용 감사님, 예. 수석 부회장님에서 강성용 부회장님, 수석 부회장님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강민서 우리 가수님 이사로 계십니다. 예. 이종욱 부회장님. 예. 이종욱 부회장님. 예. 그 다음에, 이현재 부회장님 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복수 부회장님. 예. 그래 강상욱 우리 부회장님께 운영위원장입니다. 예, 사장님. 예, 굉장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야경시 연남항구 회장 백승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감기가 걸려서 아주 힘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 향후 여러분 그리고 내비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 강의실 연남향후회 송년회에 참석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경 비서실장님, 우리 최기술 성구 의원님, 최영숙 의원님, 특총야구의 이현관 회장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송년회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향후님들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좀 지난 한 해 동안 또 올해 한 해 동안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물론 성과를 많이 낸 부분도 있지만 이 인천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향후회가 뿌리 깊게 성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향후님 이모진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남향후회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2017년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향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1%만 더 전진하는 그런 향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향우님들 다가오는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짧게 인사 가르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합 보수가 있겠습니다. 강성구 우리 수석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강성구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석부의장 강성국입니다. 간단하게 인천광역시 영암항구에 연합을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인천시 서구 영암항구에 첫 발기인 모임을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시작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천시 서구 영암항구에 창립총회를 서구청 대회관에서 했습니다. 10월에는 항우의 가족 체육대회 근린공원에서 한 400여 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고요. 11월 달에 인천시 서구 영남항우의 신곡동의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2012년도 2월하고 5월은 항우회원 단체 사람비 타합대회를 했고요. 6월 인천시 서구 영남항우의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는 항우의 가을 야경을 실시했고요. 13년 3월달부터 10월까지 매월 정기 사항을 했습니다. 5월달에는 나은병원과 MMO 체크를 했고요. 8월에는 인천시 서구 영남항우회를 인천광역시 영남항우회로 명칭을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사랑 및 대화를 했고요. 12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단국이 봉사활동과 지역아동센터 및 서구 저소득층 공방 전달식을 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인천광역시 영남항우회 중계타합대회 합 150여 명이 모여서 타합대회를 했고요. 10월에는 중계 한방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독거모임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빵전사업을 했고요. 2016년 5월에는 인천광역시 영남항우회 중계타합대회를 열었습니다. 6월달에는 서구가야동생활협의회 바자회에 참여했고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진흥원 성악 국립봉사단 활동 참여했습니다. 현재 백성종 회장님이 국립봉사단 단장 외 우리 항우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수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노인요양병모 방문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은 저희 공급시에 가다동리는 사무실에서 정기 외근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영남항우회 현재 총 회원은 450여 명 중이고요. 회장 한 분, 고부님 여덟 분, 감사 두 분, 부회장 열세 분, 이사 다섯 분, 사무국장 한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넘어가기 전에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 잠시 소개를 쉽게 드리겠습니다. 대경동경향우회 회장이시고 현직 탤런트신 박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문경향우회 대경동경향우회 사무처장 권순산 사무처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복골프회 회장님이신 인서윤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진행해주세요. 네, 다음은 우리 항우회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자의 항우님들을 위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백승종 회장님께서 저희 항우회 회원님들께 일반 회원님들께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런 상입니다. 말 그대로 공복하고 출석들이 좋으시고 향후에 대한 애착심이 많으신 분 두 분을 어렵게 선정을 해서 오늘 상을 수상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일 회원님. 이상일 회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상일 회원님 어디 계십니까? 얼른 얼른 나오세요. 모르면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김영희 회원님 얼른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어차피 빼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오셔야 됩니다. 김영희 회원님 어디 계십니까? 김영희 회원님 나오세요. 얼른 나오십시오. 공로패 회원 이상일.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영장향후회의 회원으로서 향후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인 역할로 노력하여 주셨기에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영남향후회의 회장 백승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화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이번에 회장님께서 또 부상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삼입니다. 건강하시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돌아가지 마시고 잠깐 계세요. 그 회장님, 네, 왜냐면 이쪽만 보여서 보기 싫으니까 옆으로 좀 서주십시오. 회장님 옆으로 서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좀 서주세요. 사진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네. 공로패 회원 김영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영남향후회 회장 백승종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네, 부상으로 또 홍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장님 사업이 잘 되셨나 봅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회장님 가운데 하시고요. 네, 회장님 가운데 하시고 사진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상패 앞으로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패. 이거 또 회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많은 우리 향후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패 정복숙 어머님, 홍복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옆으로 서주세요, 회장님. 네, 자, 이번엔 도자기의 패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고문 정복수. 귀하께서는 인천광역시 영남향후회의 고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향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을 베푸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시 영남향후회 회장 백승종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네, 축하를 높여주십시오. 감사패 고문 홍보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영남향후회장 백승종 축하드립니다.
박병원 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윤호승 부회장님.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박병온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모금이 되며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유정호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윤의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유정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의 이사 김미화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양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주민의식 환영에 이바지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부회장 이연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제갈원영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영남향후에 정말 진심으로 송년회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보더라도 우리 백승종 회장님을 참 잘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 정의롭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또 통솔력도 있고 사실 그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바쁘신 분이 향후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드문 일인데 여러분 백승종 회장님한테 크게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어려울 때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인데 그리고 우리 향후 여러분들 이 힘든 때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향후의 여러 가지 우정도 이렇게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내년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닭은 새날을 알릴 때 닭의 울음소리가 제일 먼저 웃는 건데 그만큼 우리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가 힘들었던 부분을 잘 이기기를 기회로 삼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그 중심에 우리 영남의 항우회가 항상 함께 있어주셔서 항상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로 잘 인도하셨듯이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리는 한 중심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문기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문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올해 마무리 여러분들 잘하시고 내년도에 가정에도 더욱더 행운과 행복,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원관 충청항우 회장님께서 축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정부 충청항우 회장 이원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남향회 송년회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문기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백승종 회장님 이 모든 두 분이 훌륭해서 영남향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영남향회 아주 복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백승종 회장님께서는 지역발전에 아주 큰 공을 세우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영남향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다 여러분들과 백승종 회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어려운 시기 많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오신 영남 향우분들은 얼굴이 다 환하게 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금년 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복과 기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홍, 재경, 문경 향우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을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영남 향우회 저는 사실은 이제 자유반 타이반 재경 향우회를 맡은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처 이 사장님이 많이 계시는 이 서울 주변에 다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향우회라는 것이 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인가 향우회가 주는 그 마음속에 그 설레임과 추억을 갖게 하는 그런 향우회가 기다려지고 할 때 사실 인천은 서울권과 마찬가지고 서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큰 도시죠. 아마 향우회 여러분들이 타령을 하셔서 이곳에 정착을 하셨지만 고향을 눈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뭔가 정말 자랑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향우회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생활 터널을 이루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이 지역 발전에도 우리 영남 향우회 여러분들이 끼친 영향이 아마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고향의 그 정을, 고향이 주는 그런 자부심을 늘 간직하시고 이 지역 발전과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기여하는 그런 영남 향우회로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백승종 회장님은 또 지금 재경 서울에서 상당히 기여하고 계시고
함께 저희 재경 향후회도 잊지 말아주시고 또 인천 영남향후회가 무궁하게 발전하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신 한 해를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례가 지금도 서른스러운데 한 10분만 좀 참아주시고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잠시만 좀 참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른스러워서 지금 행사가 진행이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 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한 10분만 좀 참아주시고 잠시만 좀 착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격려사는 우리 문기영 고문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이 고향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 고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말 기죽지 마십시오. 다수의 침묵이 있지 소수의 광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오도록 기다리고 내년에는 다크해입니다. 다크는 용기, 그 발톱이 용기를 이야기하고 날개는 비상을 이야기하고 배설은 겁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 우리 국회의장 비서실장께서 말씀한 것 같이 또 새벽을 알리는 동물입니다. 내년에 이 다크 용기와 다크 기상과 또 부지런한 새벽을 알리는 다크를 닮아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영남 향후회가 정말 일확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서 내년에 다가오는 새해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분들의 멋진 축사와 격려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소개하신 분 계신가? 두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하셨는데 수고 전 테니스 대표장이신 윤정섭님 오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윤정섭 밖에 계시네요. 아 밖에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KBS에서 출연한 경험이신 이동혁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선 오늘 인터넷 뉴스 지금 촬영한다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 안 계시네요. 예. 하여튼 두 분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예, 진행하세요. 예. 네, 다음은 케이크 절단식 있겠습니다. 이거 남자분 좀 나오셔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럼 예, 첫번째 먼저 주세요. 네. 박수. 네, 절단식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야 되나요? 예. 하나, 둘, 셋. 절단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축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 잔존 준비해 주시고요. 컵 준비했습니다. 좀 멋지게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2016년도 우리 영남 향후의 회원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또 향후에 송년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정년회 2017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드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위하여 하면 영남의 구원은 영남입니다. 영남.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위하여 하면 여러분들은 영남하고 소리 지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우리 영남향후의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만복을 위하여 영남! 아니 제가 호명하신 분만 뽑아주세요. 회장님, 회장님 먼저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김정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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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모. 정모야. 김정모님. 예. 김정모님 나오세요. 언니, 예, 예. 김정모님 앞으로 나오세요. 형군 추첨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창숙 어머님 하나 뽑아주세요. 김한식님. 김한식님 축하드립니다. 김한식님. 김한식님 나오세요. 오,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냥 많이 오셨는데. 네,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하 좀 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인석희 대장님. 주순열님. 주순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박웅 회장님께서 또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네. 네, 축하드립니다. 김성식 씨. 김성식 님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김성식 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리 백김자 고모님. 이숙자님. 이숙자님. 와, 축하드립니다. 숙자님 축하해요.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영찬님 한번 뽑아주십시오. 여섯 분이네요. 자, 오늘 송년회 축하드리고요. 근데 회의가 너무 몰라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한희숙님. 한희숙님. 축하드립니다. 가수님이신가 봐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코리아 예술단 단원님이신가 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코리아 예술단 이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향미 사무국장,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한 10분만 쉬었다. 반갑습니다. 아유, 화이팅.
이거 제 증명 빼고났다. 안 죽는다야. 아유, 우리 왔는데 이제 여기 한배 한번 분발했다. 자, 분발하자. 아유, 더 빨리. 영남! 하나, 둘, 셋! 영남! 이하야 아니야? 아, 찍었어. 야, 이거는 너를 위해서 갖고 온 거야. 감사합니다. 영남향우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빨리 오면은 빨리 끝내고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잡아놓고 안 보내줘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길입니다. 저기 하여간 좀 늦은 거 죄송하고요.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 소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라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되게 마음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또 유달리 우리 마음이 좀 무겁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영남향우 회원들을 포함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풍미 잘 극복할 거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드리고 내년은 또 다른 태양 아래서 더 빛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른 전 행사장에 가보니까 이 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 건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돈 많이 버시고 항상 건승하시는 하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